보통 우리가 40점이면 평균이에요. 아, 간섭 심하네. 아, 평균이 18점이에요? 아, 도시가 많다. 경험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지금 감독이 높아졌다면 혹시 아빠가 나를 못 믿는 거 아닌가? 와, 오늘 별일이 없네. 좋아. 오늘 스케줄이 없나 보네요. 그렇죠. 저는 없는 날인데 일찍 일어났어요. 아, 따로 이제 아내를 깨우기보다는 야, 안드레, 쉬, 조용해. 아, 잔단 말이야. 아. 야, 아빠 다녀올게. 집 잘 지켜. 아침부터 어디 가지? 아, 몸이 찌뿌둥하다. 그래도 일찍 나오니까 좋다. 아니, 근데 저기 갈 데 없이 나온 거야, 이게 뭐야? 가나? 유나 씨 쉬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와, 왜냐면 정말 이제... 배려네요. 와, 편하게 쉬라고 나가는 남편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 네. 네.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 좀 찌뿌둥합니다. 운동 괜찮으시겠죠? 아, 네. 옷 갈고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네. 아, 필라테스. 필라테스 가면 사실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좀 아저씨 분들이나 맞아요. 기구 아니에요? 필라테스 네, 많이.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평소에는 이제 아내랑 같이 그 커플로 필라테스를 하거든요. 아, 어쩐지 형이 필라테스를 해서 몸매가 시스타 같아요. 아, 그래요? 시스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름다우세요. 사실 이제 정신이 사실 피곤할 때 운동을 약간 해주면 좋아요. 네. 가기는 싫은데 막상 하면 개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왜 오늘 이렇게 어깨가 무너져 보이시지? 아, 뭔가 좀 자세가. 네. 네. 많이 피곤하셨나? 그래서 야식을 좀 네. 먹다 보니까. 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야식인데. 이 옆구리. 옆구리? 쪽하고. 아니, 여기 지금 옆구리 네. 쪽하고 뭔가 이렇게 네. 좀. 그 찌뿌둥한 느낌이 찌뿌둥한 확실히 느낌.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사람도 말 많네. 네. 아니, 운동만 하러 가면 이렇게 말들이 많아져요. 이게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또 이게 또. 제가 문제가 허리 여기가 안 펴지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앞쪽으로 쭉 밀고 나가면 가슴 앞이 열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기구 필라테스. 저 좋아요. 네. 자신의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칭의 일종이죠. 다 스트레칭으로 이제 근육을 풀어주네요. 힙을 끌어올리듯이 일어나세요. 쭉 엉덩이를 완전히 세우세요. 그렇죠. 쭉 앵클을 밀어냈다가. 헬스가 네. 큰 근육을 발달시키는 건데 필라테스는 작은 소근육들을 발달시키는 소근육? 예. 오. 자, 팔 뻗으면서 다시 한번 골반을 길게 끌어올릴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엉덩이 힘 있죠? 조금만 더 끌어올리세요. 쭉 그렇죠. 근데 저게 힘이 별로 안 들어 보여준다.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예. 힙의 둥근의 강화가 되고요. 길게 앉아 있으시잖아요. 이제 골반 통증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네. 일할 때 약간 꾸부정하게 앞쪽으로 좀 목이 빠져나오는 그렇죠. 헤드보드 이렇게. 네. 근데 저희 아들 민재가 초등학교 네. 4학년인데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 어깨가 이렇게 말려 들어오고 엉덩이도 의자에 안 대고 앉고 펴는 운동 같은 것도 있을까요? 본인 운동하러 와서도 오로지 민재 걱정이네요. 민재도 자세가 약간 이렇게 좀 맞아. 요즘 애들은 그래요. 책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죠. 네, 맞아 맞아. 뭐. 혹시 집에 밴드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밴드 있잖아요. 네. 밴드를 이용해서 쉽게 또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살짝 네. 해볼까요? 한번 앉아보세요. 네. 위에서 아이스크림 콘 잡듯이 이렇게 잡으세요. 그렇지. 저렇게 이렇게 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깨 펴지는 거 맞아 맞아 네네. 이렇게 맞아. 네 맞아. 가슴이 열리지. 네. 그렇죠. 천천히 접었다가 후 한 호흡에 날개뼈 사이가 모아질 때 그렇죠. 세워서 한다는 느낌을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서 50개 누가 먼저 하나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계속 구부정했던 자세도 조금 더 펴줄 수 있고 자연적으로. 척추를 곱게 펴는 습관이 또 만들어져요. 아빠가 같이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아빠랑 같이 해볼까?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민재야, 기다려라. 아빠 같이 알려주겠다. 해주시면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진짜. 엄마들이 워너비로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아내 배려하죠, 아들 생각하죠. 워너비 아빠죠. 예, 워너비 아빠. 아이고. 자, 오랜만인데, 진짜. 어? 도서관이에요? 저희 동네 있는 도서관인데요. 도서관도 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약간 우주, 로봇,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거를 관심을 있어 왔는데 어린이들 책으로 나온 거는 좀 싫어하고 저번에 자연과학이랑 기술과학 에세이를 따로 모아둔 코너가 있어요. 아, 네. 아니 저기 일하시는 분이 참 아름답네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무슨 아이돌 가수. 도서관 가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책 때문에 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갑니다. 네. 책이 아닌 건 책이 아니라. 책 때문에 갑니다. 네.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본인이 가서 찾아도 되는 거를. 본인이 찾아도 되는 걸 괜히 말 시키는 것 같은데. 반납을 좀 도와드릴게요. 아, 예. 같이 가실까요? 예. 네. 제가 쉴 때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네. 저는 이제 오로지 이제 제 몸을 위해서 운동하고 뭐 두피 마사지 받고 그런데 김영규 씨도 저렇게 자기 몸도 챙기면서 또 아들 또 이렇게. 좋아하지 민재가 뉴턴. 아.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좀 보고 좋은 걸 추천해 주겠다는 얘기죠. 아우. 오, 여기 있는 책이 민재가 좋아하는 책들이네. 위험한 과학책은 있고 몇 권까지 한 번에 대출 가능한가요? 다섯 권이요. 자, 벌써 네 권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코딩.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보통 아빠들 같은 경우 보면 잘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래도 나름대로 좀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시니까 이제 그래서 아 이런 거 좋아하겠구나를 아시는 거. 좋은 아빠야 진짜. 아, 영재인가 보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 진짜. 나 이런 아빠 처음 봤네. 저도요. 혹시 또 모르니까 보여줘야지. 내부이고 외물질 개념 익스프레스 한 권. 딱 봤는데 사춘기 소년이라는 책이 있어서 아 이거는 제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민재가 요즘 이제 춘기가 살짝 이제. 살짝 이제 정말 입문기. 끌려가야 되겠다. 오케이. 수고하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아, 뭐? 좋은 아빠야. 바빠, 이 아빠. 아. 또 어디로 가네요? 하루에 저... 세탕 뛰네. 야, 정말 아. 부지런하시다. 세탕 뛰어, 세탕. 아, 지금 쉬는 날인데 쉬는 날 같지가 않네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행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처음 오늘 네. 왔는데요. 뭐, 아, 네. 약간 무슨 상담을 해요 또? 검사를. 네? 무슨 상담을 해요? 네. 그리고 원장님하고 상담하는 게 있어요. 아, 네네. 네,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양육 태도 검사요? 네, 그게 총 43문항인데. 43문항이요? 네. 네. 근데 이게, 저런 것도 해요? 어, 네. 제 양육 태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어, 내가 이제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죠, 네. 저거 진짜 괜찮네요. 야, 부모 양육 태도. 야, 근데 김영규 씨 정도면 거의 100점인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네, 다 체크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깜짝 놀라면 안 되지 김영규 씨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보니까 대충 짐작하는 게 너무 챙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버님께서 더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이제 아내가 좀 바쁜 시기여서 네. 제가 민재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확실히 한 뭐 1, 2년 전하고 뭔가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기싸움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민재 상태나 컨디션을 알아야지 뭔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기싸움 같은 것 같은데 있죠. 그러면 아이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달라졌다 라고 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네. 자기 주장이 강해졌고 네. 그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저는 춥거든요. 네. 네. 긴팔을 꼭 입어야 되는데 뭐 민재는 반팔로 나가겠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래 입진 않더라도 가지고 나가서
입자라는 얘기를 해도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권유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하자라고 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싫다 안 한다라는 말부터 나오는데 아 슬슬 나오는구나. 아이의 모습은 좀 변화가 됐어요. 아, 네. 아빠는요? 아빠는 아이를 대할 때 예전과 지금 뭐 똑같을까요? 아니면 변화를 좀 느끼시나요? 입이 막 마르더라고요. 이제 같은 잔소리를 반복해야 하는 모습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초춘기 지금 입문하는 시기라는 아,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조금 시작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 네. 이 검사를 한 거는 어떤 검사냐면 아빠가 아이에게 평상시에 하는 행동들이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대로 된 양육 방식이 맞는가. 우리 지금 보통 보면 이 아버님이 아이에게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는 게 지지 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필관성 이런 거를 봐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네. 그럼 나쁜 건 없고 좋은 거 많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잉. 네. 과잉. 네.인 거군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적절히 들어가야 우리가 양육이 적절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점수 높은 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75점 정도가 되면 지지 표현과 합리적 설명이 적절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95점이에요. 와. 그러면 아빠가 아이에게 지지 표현과 합리적 설명을 엄청 많이 해주고 있단데 근데 이거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잔소리. 잔소리가? 우리도 듣기 싫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우리 엄마가 잔소리하면 싫거든? 아, 내가 그렇거든. 저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러면. 그만 좀 해. 막 이런 게 있어. 차라리 한 대 때려요. 그러잖아요. 그래. 너무 잔소리를 계속. 한 대 때리고 말아요. 말아요. 아버지. 야, 일로 앉아봐봐. 저기 말이야. 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런 거 아니니? 이러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나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집에서 우리 아빠한테 나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잘 듣고요.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한 게 잘한 것이다. 그럼 밖에서는요. 아빠처럼 설명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 점수가 지나치면 밖에서 오히려 좌절할 수 있고 그래.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우리 아빠는 저기 다 설명해 주는데 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섭, 감독 보세요, 아버님. 보통 우리가 40점이면 평균이에요. 아, 간섭 심하네. 평균이 98점이에요? 감독이 98점? 야.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지나 보니까 다 해주더라고. 야, 민재야 뭐 약, 밥 비벼주고. 아, 보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인지 과학 책 좀 갖고 오세요. 지금 너가 오늘 일기 쓴 것 중에 보면 난 우리 집에 규칙이 많으면서 오묘하고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 이게 사실 저학년 때는 맞아요.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걸 사춘기 오면서 줄여줘야. 이런 것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제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어릴 적에 장난으로 인해서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저만큼 민재가 호기심이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약간 제가 불안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킥보드 잠깐 햇빛이 날렸는데 뜨거워졌어, 순대비가. 아, 조심해서 타야 돼. 어? 민재야, 그리고 뭐야, 바닥에 묻은 거. 잔소리가 제가 보니까 엄청 많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원래 맞아. 모르셨는데. 네. 민재야 조심해. 좋아, 민재야가 되게 많아. 조심해가 많다. 경험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지금 감독이 높아졌다면 혹시 아빠가 나를 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설명과 지지가 많았는데 감독 또한 많다? 그렇다는 건 이 모든 게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네. 아. 또한 간섭도 많고요. 50점이면 평균인데 간섭이 80점인 거거든요. 또 하나, 성취 압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보통 성취 압력은 우리가 50점은 줘야 돼요, 아이한테. 근데 민재를 보면 똑똑하고 철저하고. 성취 압력은 또 비교적 낮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빠처럼 호기심이 많고 이러면 걱정이다. 이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 보단? 아, 이런 것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아이구나 쪽으로 아빠는
바꿔 나가셔야 되겠죠. 아내는 안 그런 성향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읽을 수 있어요? Draw your favorite part. 응. 네가 좋아하는 장면을 그려봐라. 굿. 오, 고마워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오. 제가 너무 이렇게 안달복달 한 경향이 좀 있나 봐요. 아.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좀. 아빠 같은 성향에는요, 굉장히 감독과 간섭을 놓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그렇지. 지지 표현 같거든요.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좋을까? 이거 설명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잘했어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을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나아가줘야지? 이것만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사족을. 아, 김윤규가 약간 쇼크받았어. 네. 어,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잘했어! 까지만. 거기까지만. 아, 이게 더 좋지 않을까가 잔소리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아. 문제가 민재가 아니고 저한테 있더라고요. 어. 네. 이 상담 받고 나서 민재 아빠가 잔소리가 많았지? 딱 물어보니까 네. 오 아빠 많았어 딱 그래요. 그래서 바로 놀랬구나. 아빠가 이제 잔소리 좀 안 할게 그랬더니 민재가 어 좋아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에 아 내가 진짜 많았구나. 내려놔야 된다. 아 너무 간섭 감독. 자 김용 씨 많이 실망했어요. 아이고 모르겠다. 맛있는 거 먹자. 근데 저는 형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최선을 먹자. 다한 아빠였는데 이게 또 잘못된 방법이라니까 힘이 또 쭉 빠지실 것 같긴 해. 아 안녕하세요. 아 네 혼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독특하게. 오. 아 네. 여기 혼자 먹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아, 네. 저희 동네에 이렇게 맞아, 보니까 맞아. 혼자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아, 혼자 저렇게 칸막이가 있네요. 칸막이가 있어서. 아, 어떻게 시켜야 되죠? 아, 혼밥 전문점이네. 1인분, 와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g 기준으로 해서 네. 1인분 주문 가능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50g씩, 3개 정도. 50g씩. 8595 1인분 주시고 매운 마약 덮밥.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 어, 도착하셨나요? 응. 아, 지금 이제. 좀. 아, 나는 밥을 먹고 있고, 좀 이따 민재 내가 픽업하러 갈 거니까, 응. 어,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네, 녹음 파이팅입니다. 오늘 줄리아 수업 있어요? 오케이, 줄리아하고 제가 통화할게요. 연락하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네. 문제는 혹시 아빠가 나를 못 믿는 거 아닌가? 민재가 아니라 나한테 있구나. 지금 굉장히 번뇌하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파이팅. 야, 아, 혼자서 고기 먹는 것도 참 야, 저 처음 보는 그림이에요, 저렇게. 그리고 쓸 때 체가는 사람 없어 좋네요. 그렇죠. 아, 네. 여기 민재 진짜 좋아하겠다. 좋은 아빠야 진짜. 아. 듬뿍. 해맑죠. 맛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는 해주고, 네. 그렇죠. 그건 이제 큰 프레임은 유지하고, 네네. 디테일에서는 약간 좀 놔줘야죠. 놔주고 네. 이제 아 그래야지만 이제 민재가 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야 아빠 책 많이 빌려왔다 야. 잘 보냈죠? 형들 컴온. 재밌는 책을 많이 빌려왔어. 오쇼.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해. 집에 잘 지켰어? 응? 엄마는 잘 가고? 응? 아빠도 머리 기른 다음에 너처럼 파마할 거야. 아, 갑자기 또 걔한테 애정을 쏟네요. 머리를... 너무 귀엽습니다. 차라리 그 민재한테 하는 잘소리를 하지 말고 걔한테 대화를 그러려고요. 더 많이 하자. 응? 뭐야? 오메. 시간 이렇게 됐어? 야,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민재 형을 지금 아빠가
태워야 된다. 말 그대로 잠시도 쉴 얘들아. 틈이 없네요. 어, 네. 집 잘 보고 있어. 다시 갔다 올게, 아빠. 집 잘 보고 있어, 앙드레. 오, 양경인데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네요. 뷰는 좋네, 뷰는 좋아. 해질녘이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지영아. 네? 좀 앉아서 쉬어. 서인이 더 편해. 애기 안고 앉아서 쉬었다가 더 힘들어요. 진짜? 그러면 내가 좀만 앉아있다가 내가 내려갈 때 승혁이 안고 갈게. 뭐야? 야, 누구야? 타이밍 죽인다. 와, 씨. 달님. 응? 예, 형님. 왜? 저 제주도예요. 뭐라고? 제주도? 예, 제주도요. 엊그제 제주도 있었는데? 아, 제주도에서 아, 저기 이경 씨 저기 있잖아요. 아직도 가 있어요. 예. 오, 만날 뻔했네, 진짜. 제주도에 딴 데 갈 때만한 데가 있나요? 제주도? 예, 형님. 형님 잘 아시잖아요. 애월 쪽이 좋아, 애월. 애월 쪽이 그렇죠. 맞아요, 애월 쪽. 그러니까. 예. 근데 후배가 하나 있거든. 예, 형님. 그거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예, 형님. 그거 가지고 돈 내고 먹어. 알겠어요. 그럼 뭐 미리 전화해 놓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아니, 아니야. 아니, 그래도 뭔가 서비스라도 좀 있겠죠. 자연산이라도 좀 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너무 어둡고 지쳐가지고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전화 갔다 온 거야. 그거 전화 안 했으면 더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를 살려준 전화. 살려준 거네. 정상 가셨을 거야, 분명히. 문자 소린 거 아니에요? 전화 한번 달라고? 그래, 알았어. 언제 와? 내일쯤 올라갈 것 같아, 형님. 알았다. 얼른 전화해요. 예, 형님 연락드릴게요. 저기 저 형님 아는 후배 거기 뭐 식당 알려준다니까. 응, 그럼 가자. 위험하다. 우리 빨리 내려가자. 아니, 이윤석 씨 진짜 아주 사다리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잘. 예? 야맹증 있죠? 예, 예. 야맹증 있어요? 약간 야맹증 있어. 이 불빛 퍼짐 현상과 야맹증이 있어서. 자기 앞꿈치에 힘을 꼭꼭 주시느라고. 너 진짜 조심해라. 자기야, 나를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말고 그냥 분만 자기 앞길 갈게. 야, 오늘은 힘들다. 우리 뭐 하는 거냐? 완전 극기 울려놨어. 아니, 이거 또 낮에 보는 거하고 또 저렇게 어둑할 때 보는 거하고 또 다르네. 그러네. 그다. 아이고. 이경씨를 가게요. 이경지 형님이 또 추천해 주신. 아, 고깃집도 있고 횟집도 있어요. 예. 어떻게 형님 또 경경님. 아, 그래. 횟집 추천했는데. 왜 낚시 좋아하시고 회인데 이쪽. 이쪽. 여기 봐, 경기 아저씨 있어. 큰아버지 해봐. 아이고. 이경씨가 좀 그래, 이거. 오케이. 한 3일 전에 왔었대요. 그래요? 낚시하러 오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회를 못 먹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근데 경기 형님이 저 횟집을 추천해줘가지고 사실 당황했습니다. 항상 안중에 없잖아요. 네. 이런 일이. 형님이 좋아하시니까. 아. 예, 메뉴 편집. 예, 뭐 먹을까? 해봐봐. 오! 완전 좋은데, 진짜? 회 위주네, 딱. 통갈치 코스 되나요? 네. 아, 예, 이거로 좀 가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그건 아니야? 저봐, 갈치. 아, 갈치. 갈치. 아, 통갈치. 야, 나는 무슨 칼인 줄 알았어. 완전 좋은데, 자기야, 이거? 야. 어우, 저 갈치 봐. 맛있어. 어우, 통갈치. 아, 이야, 맛있겠다. 굴도 있고. 좋다. 승혁 맘만 먹자. 맛있지, 승혁아? 아, 돈까스. 아, 예. 돈까스 웬 말이야. 어린이 메뉴 아니에요? 세트 메뉴로 또 있어요? 껴있더라고. 저건 그냥 반찬인데. 승혁이랑 아빠랑 식사가 비슷하다, 지금. 흑돼지가 맛있잖아. 그래서 돈까스도 맛있네. 아우, 맛있겠다. 자기야, 이거 한번 먹어봐. 제주도는... 이거 뭔데? 멍게. 멍게 맛이지. 멍게가 향이 참 좋아요. 쓴맛이 거의 없어. 되게 맛있다. 이것도 싫어하시면 또 못 먹죠, 또. 물 냄새, 짠물 냄새 나는데 벌써. 씹는 맛이 이상해. 아니, 근데 이거 먹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진짜 안 비려, 자기야. 썰기를 되게 먹어. 잘 썰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예요? 초장 푹 찍어서 초장 맛으로 먹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신선한 거 먹으면 또 이게 달라, 자기야. 아니, 4살짜리 그 리액션이거든요, 저게. 처음 먹어보고서 이제 저런 거. 아쉽다, 이게 이렇게 맛있는데. 이걸 안 먹다니.
비려서 하시는 거예요? 비려서 비린내 나서? 비리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씹는 느낌 같은 것들이 물컹물컹하네. 보통 이제 아내들 아 당신 안 먹지? 내가 다 먹게 뭐 이러지 뭐 신경 안 써줘요. 근데 제가 또 의외로 까다롭진 않은 게 돈가스 같은 것만 있으면은요 삼시세끼 다 잘 먹어요. 아 돈가스는 거의 사실 아이들용으로 시키는 건데. 생선고기 먹자. 갈치를 저렇게 발라서 주시네요. 아, 근데 저 갈치 하나는 정말 대단하더만요. 오 아니요 주세요. 와, 갈치 와 설마 와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맛있다 짭조름하니 좋구만 너무 맛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일단은 친구들이랑 하는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쿵짝이 너무 잘 맞거든요 막상 그게 남편이랑 오면 그건 환상에 불과했다는 거를 깨닫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저 혼자 먹고 있죠. 이제 들어가서 쉬자. 네, 이제 한참 망설이다. 네, 잘 먹었습니다. 그 제자한테 사인 좀 몇 접대 주세요. 사인 좀 몇 접대 주세요. 아, 아니 사인이야 뭐 하면 되는데 여기 가게 이름 쓰면 되나요? 미쳐지지 오늘? 왜? 설마 이거 다는 아니겠지? 한 장이지? 아 이거 아 이거 다예요? 네, 깜짝이야. 아 그래요? 뭐, 여보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 근데 제 사인을 이제 이렇게 쓸 때가 많이 쓰면... 없으실 텐데. 아 사인 너무 오랜만 아니야? 그러니까 어 나 좀 인기가 좀 있나 봐. 이거 하나씩 또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내가 또 처음 보는데. 오. 자 갑시다. 아 한 일주일을 하루 만에 보내는 것 같네 일주일. 아니 뭘 했다고? 저 볼멘 소리. 네. 어 복층이에요? 그러네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놀고 싶어서. 아 애가 조금 또 힘들고 또 지치기도 했어요. 네. 나가요. 어디야 왜? 나가려고 그러네. 아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다행이다 아빠 안 닮아서. 아유. 이제 못 나가. 아 밖에서 재밌었구나. 오, 나가려고 나가려고? 오, 나가겠대. 제발. 아빠는 이제 못 나가. 아유. 나 체력이 초인적이더만요. 제주도하고 맞아. 아이고. 아이고. 자 이윤석도 충전 모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예. 네. 승혁아. 아니야 안 돼 안 돼. 어머 수혁이 저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네요. 너무 서럽나 봐요. 가서 조금 재울게 자기야. 엄마랑 조용한 데 가자. 아유 멋있겠네. 이윤석 저렇게 눕는 거 인정.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아 고맙습니다 진짜 예. 아하. 원래 한 4시간 전에 누웠어야 되는데. 난 진짜 여행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이제 자자 우리도. 응. 짐도 못 풀었어 자기야. 아 그런데 그런 거 알죠. 예, 짐도 안 풀고 바로 오름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아 도대체 뭔 짐을 이렇게 많이 싼 거야 진짜. 내가 진짜. 아니야 다들 이 정도는 싸. 왜냐면 그래. 옷이 일단 두꺼워져.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김구라 형의 말이 더 많은지 우리 아내가 싼 짐이 더 많은지 한번 비교 좀 해주세요. 일단은 수영이 울면은 뭐야? 필요한 거죠 다. 먹어야 되는 비상용 식량. 과자 있어야 되고. 네. 과자도 애들이 먹는 것만 먹으니까. 뭐. 이착륙? 비행기에서? 그리고 애기 옷. 아니 애기 옷이 그러니까. 옷은 진짜 많이 사셨네. 이것도 바지 아니야. 이것도 봐주고. 이 안에도 봐주고. 맞아. 그거 섞으면 안 돼. 다 나름 이유가 있어. 이거 추운 두 개는 추운 날씨. 이 두 개는 추운 날씨. 이거는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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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청바지. 뭐 이건 내복이고, 그지? 이거는 얇은 내복. 그러면 두꺼운 내복이 따로 있어? 그렇지. 두꺼운 내복이 따로 있지. 두꺼운 내복. 야, 이거는 누가 봐도 2인용이야. 아, 다 두 개씩이야. 날씨가 어떻게 되지? 그렇지, 저거예요. 날씨가 변화에 따라서 옷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계절용을 다 준비한 거네,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지. 그리고
와, 아, 다 승혁이 집이에요. 와, 옷 진짜 많아. 와. 우리 애기 목도리. 아까 목도리 있지 않았어? 아, 이거 또 하나 목도리. 이거 얇은, 다 달라, 봐봐. 얇은 목도리, 저거는 두꺼운 목도리. 두꺼운 목도리. 그치. 이거는 이제 목도리? 실내에서 하는 목도리. 실내 목도리. 실내 목도리. 실내에서 목이 추우면 애들이 감기가 걸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안 아픈 게 낫지, 안 그래? 근데 정작 이렇게 싸고 나서 엄마가 아파. 저 정도 집이면 제주도에 1년 있어도 되겠는데. 1년 가격을 다 했는데? 사계절. 네. 저게 여행을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저러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행 날짜보다 짐 싸는 날짜가 더 길었어요. 원래 놀러 갈 때 저 정도 짐을 싸야 되나요? 그럼요. 네. 저 정도는 근데 아닐 거예요. 한 어느 정도 싸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원래 엄마들은 항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렇죠. 여유 있게 준비를 해요. 많이 싸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애 옷도 갈아입히고 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마 그 소위 말해서 여자친구하고 이제 여행 가는 게 그 차이점이 여자친구들은 그냥 아, 오빠 가서 사자. 근데 이제 아내들은 자기가 다 이제 싸가는 그런 게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가서 사자고요? 어, 너 잘 아, 알잖아. 오빠 가서 사자. 이것도 뭐야? 애기 뭐 비장약들 뭐 그런 거 정말 꼼꼼하시네요. 꼼꼼합니다. 뭐 채운 게 혹시 모르니까. 이건 뭐? 그거는 콘센트 마개. 그거는 콘센트 마개. 콘센트 마개 뭐야? 와, 안전을 위해서. 애기가 손가락 넣을까봐 콘센트에다 끼는 거. 와, 그렇게까지 준비했어요? 예. 진짜 철저하시네. 와, 고생했다.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내일은 바다 일단 봐야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출 볼 수는 있을 거 아마.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난 이렇게 TV로 보는 게 좋아요, 경치들. 아쉽게 잠을 깬다. 아쉽네. 아쉽다. 아쉬워? 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좋은가 보구만. 봐도 또 봐도 좋다. 아우, 날씨도 좋다. 아, 좋아. 아우, 신났어. 아우, 기분 좋아. 기분 좋은 거야, 쌩쌩하다. 아니, 승희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도 힘이 좀 나더라고요. 하이파이브 하고. 오, 신난다. 이윤석 씨도 그래도 좀 이틀째라서 좀 적응이 됐네. 그래, 이게 애가 얼마나 저기 보고 좋아해요. 파란색을 또 좋아하니까. 아, 그럼 뭐. 온통 파랑 천재예요, 제주도는. 그렇죠. 아, 나. 아, 나. 아유, 제주도 좋다. 너무 좋다. 나중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해보자, 자기. 해보고 싶지 않아? 제주도 한 달 살기? 어. 그러니까 정말 너를 내가 추천한다. 아하, 너무 들어갔는데. 너무 훅 들어갔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무리한 제안을 했고 달은... 윤석 씨도 거절을 참 너무 훅 말을 진짜 폰트 없이 네. 너만 해라 이런 거는 어차피 있지 않은 얘기래.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그래. 그걸 뭐 너 혼자 가서 살아라 뭐 이게 뭐예요. 너무 폰트 없이. 근데 저는 근데 한 달을 못 살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진짜 누가 살겠어요. 그냥... 이거 한의원도 있고 그런데 그럼 살래도 안 사지고. 그래 그래 뭐 두 달 못 살아? 그렇지. 말만 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그랬을까? 뭐 이렇게 하면은 더 그렇지? 그럼 더 좋잖아. 그게 낫네요. 그럼 새별 오름에 등산을 하는 거야. 일출을 보거나 갔다 와가지고 조식을 먹는 거지. 좋다.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완전 재밌겠다. 승현아, 어디를 가는 걸까? 일단은 먼저 차 체험하는데 뭐 미로공원도 같이 있거든. 거기 같이 있거든.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제주도 즐길 만한 게 참 많습니다. 꽃이나 뭐 이렇게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 그다음에 바다. 아, 우리 감귤 체험하고 싶지 않아? 맞아, 나. 귤도 따고. 아, 저거 나도 저 옛날에 이거 도민이랑 같이 가서 했는데. 감귤 따기. 딸 생각을 해봐. 설레야. 귀여워. 근데 너무 해보고 싶다, 자기야. 어디를 보셨나? 아, 여행 온 지 우리 몇 시간 만에 진짜. 아, 그래 지금 찍은 사진인데 동윤이랑 같이. 감귤 보다니. 그 예쁘더라고요. 예뻐. 엄마네 진짜. 둘이. 아, 앉아서 찍자고? 감귤밭에서. 승아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저 여기 보세요. 아, 눈부셔요. 찍었어? 아니 이러면 찍어. 감귤이 잘 안 나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자기야. 감귤나무. 승혁아, 이거 감귤나무, 감귤나무. 짐을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몸뚱아리 하나, 그냥. 얘가 짐이에요, 얘가. 예, 이것들이 짐이에요. 자기야, 저기야. 감귤 저기 앞에 사진 찍으면 안 돼? 저기 들어간 체험농장이래.
나 애기 사진 찍어주고 싶어, 자기야. 애기 안고 일로 가, 데리고 오자. 일로 일로. 아이고야. 아이고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아내 너무 좋아한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수경 씨 입에서 너무 좋다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뒤에. 오. 냄새 맡아봐, 기회. 와, 기회기. 나 사진 찍고 싶어서. 기회기. 아, 여기 잠깐만 비켜줘 봐봐. 어? 응, 비키되잖아. 아, 여기 잠깐만 비켜줘 봐봐요. 아, 예쁘다. 수영아. 이게 아 되세요, 이렇게.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수영아. 아, 왜 안 찍어? 뭐, 왜? 아니, 다 찍었는데? 어, 자기야, 너무 좋다, 수영아. 아니, 그냥 아버지가 죽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수영아, 일어서 보자. 수영아? 어, 일어서 보자. 나도 찍을 거야? 응,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엄마 보세요. 아, 근데 확실히 저기 둘이 찍은 게 이쁘네. 그럼요. 자기야, 나도 찍어줘. 알았어. 어. 간다, 승혁아. 아유. 아, 빵 타이밍에 눌렀는데. 아, 왜 안 나와 근데? 아, 그럼 그게 다 다르나 보다. 다 다른 거야 벌써? 왜 내가 하면은 꼭 이래? 그러게. 자기야 잠깐만 갈아줄게. 다시 대나 한번 해보자. 자, 배우들 준비됐죠? 네. 아하. 어우 신나. 애가 표정이 밝으네. 아, 신났네. 아, 정확히 빵 타이밍에 눌렀어. 빵 타이밍에 눌렀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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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재밌어 온 거 같지? 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참 소박한 여인이야. 그러게요. 아, 솔직히 제주도 한번 갔다 이렇게 좋아하니.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냥 온 거 자체를 즐겨 하시잖아요. 그런가 봐요. 아, 좋다. 이런 거 뭐 할 수 있고 재밌다. 아, 카트 체험 이거 가야죠. 여기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남자아이들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재밌어 하겠다. 아빠 앉을게. 아빠 앉으래. 웬일이야. 그래. 어? 아빠랑 잘 탈 수 있어? 핸들 한번 제가 돌려보세요. 예. 네, 선생님 이거 괜찮아요. 아, 승혁이. 예, 예, 안 움직여요. 예. 승혁이 이거 다 된 거지? 다 됐어. 오른발 너무 신나서 손가락이 한 번 손가락 주세요. 간다! 이윤석, 이승혁, 출발! 가자! 이윤석, 이승혁, 출발! 가자! 출발! 출발! 아니, 애기랑 있으니까요. 확 튀어나갈까봐. 그렇죠. 살살로 주심히 하신 거죠? 네. 어. 확 나가요, 진짜. 살살 해도. 괜찮아. 아, 승혁이 좋았겠다. 괜찮아? 재밌어? 승혁아, 재밌어? 너무 선사해. 아니 뭐야 이게? 여보세요, 저게 더 위험해. 저게 더 위험해. 경욱이야, 경욱이? 아, 이거 수렁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같아. 아니 무슨 경욱이 타고 가는 거 같잖아요 지금. 조금 밟아야 돼. 너무 느린가? 아이고 참. 더 이상 안 가고. 더 이상 안 가고. 오면은. 오. 핸들이 되게 빡빡해요. 여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핸들이 너무 무거워요. 속도가 너무 없으면 핸들이 무거운데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핸들이 가벼워져요. 아, 너무 느려서 그런가요? 예, 예. 그 자동차도 파워 핸들이 아니면 주차할 때 굉장히 그럼요. 빡빡해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느린데 운전을 했냐고. 원래 안 돌아간대요, 차. 진짜 안 돌아가요. 멀리 넣으시면 조금 빨리? 조금 빨리 가야 꺾이네. 와, 아빠가 잘 가고 있어요. 아빠가 잘 가고 있어요. 엄청나죠? 와, 이 스피드 어떻습니까? 이 스피드 어떻습니까? 아, 이승현 선수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근데 내가 더 신나. 스피드를 아주 즐기고 있어요. 이승현! 안녕! 잘 갔다 온다. 어, 웬일이야. 안녕, 승혁아, 안녕!
야, 수경 씨 그냥 계속 소프라노 오네요. 신났어. 엄마야, 엄마. 아, 이게 재밌어 했어? 어, 이게 재밌어. 아, 재밌었구나. 아들아, 자, 하이파이브. 에, 주세요. 주세요. 아, 어떡해. 악수 해야지. 아빠랑 악수. 악수. 아, 잘했다. 아, 잘했어요. 자, 이제 어머니 집인가요? 아, 엄마 근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 아, 또 방송하니까 또 별로 기운이 없으시네. 응? 방송한다고 하면 기운이 안 좋아. 아니, 그렇지, 그럼. 방송한다고 하면... 표정이 안 좋죠? 예. 나 전화할 거야. 그래, 엄마, 우리만 해먹을게. 엄마 나오지 마. 엄마 나오지 마. 누나 할머니 잘 잡아라. 생미였어요 이거. 어, 나가셨어요? 그냥 나갔어 그게? 어. 그냥 나갔어. 거의 파파라치 취급을 하시네. 파파라치. 어머도 이렇게 기운이 없네. 집 촬영한다 그러니까. 아, 집 좀 촬영하면 어때? 아. 어, 형님이 눈치를 많이 보시네. 너무 카메라 뭐 그냥 하나만 가지고 들었는데 이게 뭔 거야? 엄마 카메라 하나 갖고 촬영을 할 수가 없어. 그것도 최소한 거 아니야. 지금 몇 대 없잖아. 옛날에 그래, 말 줄였거든요. 아, 실제로 카메라를 3분의 1로 줄였다고. 야. 아, 그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 우리 저 아빠 본색 때문에 일본도 여행 갔다 오고 뭐 그러놓고서. 왜 그래? 아우, 자꾸 생색내지 마라. 생색내지 마. 어우, 시원해. 아유, 그러니까 좀, 엄마 좀 그러지 좀 마요. 아유. 엄마 항상 그러잖아. 야, 감사하면서 일하라고. 응? 감사하면서 좀 해요. 뭘 가져왔어요? 한과야, 한과. 좀 드세요, 이거. 맛있죠? 아, 아, 이것도 살짝 주려고. 미소 지으시네.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냐? 저기 엄마 방송 나온 거 못 봤어요? 못 봤어? 응? 못 봤어. 왜?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 그래? 응. 난 열심히 못 해서 큰일 났구나. 그래, 좀, 좀 제대로 좀 해요. 응. 어머님도 약간 김구라 씨 캐릭터. 그러니까요. 그죠? 엄마 닮았어요, 제가. 아, 아, 최고예요, 최고, 내가 볼 땐. 그런 소리 다 나가겠다. 응? 아유, 어우, 갑시다. 아이고, 그래도 뭐 여기 살 거 있으면 뭐 한번 사지 마. 차에서 또 말씀이 없으신데요. 그냥 가만히 이거,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분 다 딴 데를 봐요. 딴 데를. 뭐 저렇게. 어, 그러네. 하나님 잘 되냐? 도움이 잘 돼.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 그래도 동현이 착해. 응. 게을러서 그렇지 착해요. 그래, 그냥 그것만 고치면 돼. 아, 물론 이제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유, 뭐 안 달먹도 못했냐? 그러니까 안 달먹더라도 뭐 되냐고. 동현이 얘기 나오니까 말씀 많이 하시네. 큰 뭐 사고 없이 잘 크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현이한테 이렇게 크게 잔소리 안 해요. 그래서 동현이한테 이렇게 크게 잔소리 안 해요. 냉장고 아빠 오피스텔에 있는 거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 아이고, 쉬지 않고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본인이 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잔소리라고 네, 생각 그렇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모처럼 그렇죠. 몰아서 한 거예요. 몰아서. 네, 평상시에 잘 안 해요. 제가 동현이한테 이렇게 크게 잔소리 안 해요. 근데 가끔 해도. 어, 그래 가끔 한 한두 마디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좋아. 잔소리도 약이 될 수 있어. 엄마처럼 그냥 뭐야 너는 뭐 조금 좀 그런 얘기 별로 좋지 않아. 또 대화가 끊겼어요. 일단 라디오라도 좀 틀어놓는 게 난데, 그죠? 그 뭐 주제거리도 그렇죠, 나오잖아요. 또. 그냥 이제 택시 기사하고 손님 같죠? 그러세요. 싸움 진짜. 동현이 잘 돼야 되는데. 동현이? 그래. 잘 되겠지 뭐. 그러니까 대화가 동현이 얘기밖에. 그렇죠. 진짜 네. 그렇네요. 공통 통문보가. 네. 벌써 해가 지네요.
굉장히 멀리 가시나 보죠? 지금 느낌은 부산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부산 아울렛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어디까지 가는 거지? 어디? 아 밤 됐어 지금. 대화가 별로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냥 정적으로 가는 거야. 다 온 거 아니야? 응? 다 왔지? 다 왔어. 여기잖아. 야, 여기 뭐 대단하네. 왜 대단해? 저기도 연결이 됐어. 그러니까. 엄청나네. 한번 보자, 보자. 제가 엄마 옷을 처음 사주는 거거든요. 아. 이거 이쁘네. 왜 내 애기들 양말? 이거 어때? 응? 세타. 어? 괜찮잖아. 그냥 사 입어. 근데 또 어머님들이 비싸다고 못 사 입어. 그렇죠. 뭐야? 엄마야. 봐봐. 가격부터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가격 비싸면 안 사실려고. 어머, 얼마야? 30만? 어. 봐봐요. 뭐 비싸? 아니, 되게. 있어, 그리고 니트 그런 거 세 다 많어. 그럼 그런 거 하나 사. 한 더. 응. 아, 그럼 모처럼 아들이 하나 사드리는 건데. 어, 이거 마음에 드세요? 아니, 난 보는 거야. 얼마인가 봐. 아, 가격부터 보자. 한번 입어봐봐. 8만 얼마냐? 응? 아, 입어봐, 일단. 얼마 알아야지. 아, 일단 입어 사이즈가 있지. 근데 엄마가 이제 비싸다고 하면서 이제 비싼 걸 보고 있더라고, 더. 더 비싼 거. 더 비싼 걸 보고 그러니까 있더라고. 이 정도 가격이면 코트가 낫다라는 거죠. 마음에 드니까 아마 가격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눈에 벌써 예쁜 건 다 비싸요. 그렇죠. 아, 입어봐, 일단. 얼마 알아야지. 아, 일단 입어 사이즈가 있지. 일단 입어봐요. 아. 어, 네가 소재가 좋네. 응?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자. 아니, 이게 즐거워. 뭘 즐거워? 아유. 좋네. 이거 봐. 어, 좋네, 엄마. 어? 김도환 같아. 김도환 같아가 뭡니까? 아, 농담하는 거야. 아, 진짜 어머니한테. 아, 농담하는 거야, 농담하는 거. 아. 엄마 좋은데, 근데 이거? 좋겠다. 좋아. 봐봐. 어? 좋다. 좋은데요? 어, 색도 좋고. 사드릴게. 아, 이게 이 사이즈를 알아야지, 언니들이 알아. 어, 여기요? 네. 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66이에요. 66. 66은 아마 77. 아, 지금 딱 좋으신데. 응. 괜찮으신데? 난 77 있거든. 77 사이즈가 없나요? 네, 저희는 77 사이즈는 안 나오고요. 오픈 사이즈는. 뽑아, 이거 작은 사이즈야. 오늘 좀 마음에 드셨는데. 그러네요. 네. 오, 마음에 되게 참해 보이시네. 이게 뭐 핸드메이드야 뭐야? 아, 캐시미어 100%고요. 할인해서 105만. 어우, 약하자. 어우, 약하자. 어? 바로. 제가 열심히 일하니까 저건 뭐 제가 이제 평생에 한번 해준 그렇죠, 네. 거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가 뭐 아유. 105만 원이야. 가자. 아니, 해드릴게. 응? 아니, 옷은 입을 게 많어. 응? 옷 입을 게 많어. 이런 것도 입고 많어. 응? 엄마. 응? 내가 저기 해드릴게. 아, 아깝다. 뭐야? 조금만 입어봐. 아. 그거랑요? 얘도 괜찮아요. 얘 캐시미어 100%여가지고. 아까 그것도 입고 아까 그게. 아, 그게 좀 혼박. 이건 더 비싸지. 응? 봐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 생존하고 처음 사주는 건데 내가 뭐. 네. 이거 사이즈 봐. 그래? 그래 좋네. 아, 사이즈 아. 70도 나와요. 왜? 어? 칼라. 칼라? 응. 왜? 아, 아. 가볍고 되게 좋지 않아요? 가볍고는 좋은데. 응. 왜? 아까 그 색깔이 나는 볼 거야. 아. 근데 사이즈가. 칼라 다시 한번 입어볼까? 응? 한번 입어. 105만 원 만나. 딱인데? 응? 이거. 아유, 안 돼. 아유, 이거 어디 내가 입고 다녀. 노인 내가. 아, 이거 참. 아, 얘네. 응, 뭐 내가 평생하고도 이게 뭐 처음 이렇게 또 옷 사드린 건데 한번. 그러긴 하네. 그러긴 하네. 그렇잖아. 봐봐. 이거 봐. 봐봐. 야, 웃긴다, 웃겨. 응? 어머. 왜? 아유. 응, 이거. 아, 싫어. 한번 입어봐. 얘는 캐시미어 100%인데요. 이런 건 젊은 사람이 뭐니 소화를 시키지. 나와서. 엄마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또 내가 또 생전하고도 또 처음 하는 건데. 고맙다. 응? 고마워. 응? 고맙다.
예, 저 소재가 비싼데 이제 제가 이제 큰맘 먹고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냥 그렇죠 어머니들 됐다. 괜찮다 그러시죠. 와. 아 겨울이고 추우니까 엄마 옷 한번 사주려고 온 것 같더라고요. 예, 나한테는 고까지 그렇게 비싼 거 입을 필요는 없지. 마음이 고맙죠. 그럼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아들한테. 엄마. 응? 저거 하나 사드릴까? 뭐? 오리털 파카. 하나 사. 아니야. 왜? 엄마. 고맙다 네 마음. 부스 왔어 부스. 아유. 아니 저거 있잖아. 편안하게 겨울에 신는 거. 아니야 있어 있어. 아 근데 내가 왔는데 그래도 뭐 하나 사드려야 돼. 돈이야 뭐. 아니야. 어? 엄마 운동화 사줄까 운동화? 아 일단 사왔다니까. 어? 이런 거 사왔어. 엄마 선글라스 좀 사드릴까? 아니 있어요. 어? 아니 안 써. 됐어? 있어 그래. 엄마 속옷은 그래? 필요 없어요? 어? 속옷. 내복 있어 다? 어. 잠옷 하나 사드릴까? 야, 아유, 잠옷 입지도 않아. 어? 아, 사지 마. 왜, 잠옷 어때? 안 산다니까. 괜찮아? 아이, 그래. 아, 돈 우리 드려? 아, 마음대로. 알았어, 알았어. 근데 물어봐서는 참 맞아요. 괜찮다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사서 드려야지. 그죠? 예. 어, 엄마. 응? 이거 어때, 모자? 아유, 진짜. 응? 장갑. 아, 창피해. 모자 아니, 옛날 일본서 샀잖아. 아니 돈도 드릴게. 아니 그래 아니, 그건 괜찮은데. 모자 한번 써봐. 응? 써봐. 아니, 안 어울려. 머리 짬빵 되고.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엄마 내가 사진 한번 찍게. 아이 얘 왜 이래 정말. 괜찮은데? 걸어 올리시는데요? 아니 그럼 괜찮으신데? 괜찮으시죠? 아니야 아니야. 아 한번 봐. 아, 힙합 하는 사람 같죠? 네. 힙합 하는 사람 같죠? 네. 아, 저리 가. 아, 얼른 가. 얼른 가. 응? 아, 참. 아, 어머니가 까다로우셔가지고 아주. 장갑은? 어? 스카프 어때, 스카프? 있어. 가. 있어? 그럼. 이런 거 안 돼? 안 돼. 아유, 그럼 어디 있어? 어디 하고 다녀, 이 응? 아무것도 안 사시네. 진짜 아무것도 안 사시려고 그러시네. 돈 드리는 게 나. 돈 드리는 게 나. 아, 돈으로 달래시라고. 돈 드려? 아, 네가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러는 거지. 알았어요. 그럼 돈 드릴게. 이거 얼마야? 응? 이거 얼마야? 얼마야? 아이고, 뭐 얘기래. 남들이 무슨 거래하는 줄 알아요. 많이 줬잖아. 그래, 많이 주지 마. 많이 주지 않아도 돼. 그래, 그럼. 자. 가방 거의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어. 고맙습니다. 그래. 알았어, 알았어. 밥 먹으러. 어머님이 엄마 감사합니다.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네. 내가 그래서 돈 얘기한 거야. 어,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네. 네, 좋아해, 어머니가 좋아해. 역대급 미소. 좋아하시네. 네. 아니 여기 주세요, 저희. 네. 동희도 올 거야. 또 대박 없네요. 아 오늘따라 까마귀가 많이 지나가네요. 어. 어. 소연아. 프랑스 배우 같지 않아? 키 좀 큰 거 같아. 프랑스 배우 같지 않아? 그래. 야 외국 사람 같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꽃게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 네. 꽃게 맛있죠. 아 여기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코스로 나온다 맛있어요. 게 요리 전문점인가 네. 보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어봐. 엄청 맛있어. 이 할머니가 엄청 좋아해. 여기 와보셨어? 어, 제가 한번 왔어. 둘이 왔었어. 와,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어우, 동현이도 잘 먹네요. 맛있냐? 아 맛있습니다. 말때 쪼모요. 쪼모요. 뭐 이게 알무침 같은 거. 아, 아 맛있겠다. 알이 뭐 엄청나네. 아 맛있겠어. 어. 알 많이 있네. 맛있어. 이거 맛있지? 네. 되게 맛있어. 엄마, 종이 머리 스타일 어때? 이뻐. 응? 이뻐. 이뻐? 응. 괜찮아? 응. 나도 머리 그렇게 할까? 안 어울려. 그냥 어리니까 어울리. 80 먹은 엄마 앞에서 50 먹은 아들이 재롱 떠는 거예요. 아유. 그래, 고맙다. 너스레 떠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야죠. 그래야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아유, 맛있다. 너 이게 맛있어, 동현아, 이거. 이거요? 그럼, 꽃게찜 맛있어. 이게 좋아하시는 거야, 머리가? 꽃게찜이 랍스터 이런 것보다 훨씬 맛있어. 아, 꽃게찜. 아우. 이건 맛있고. 아, 진짜. 아, 아이고, 철이야, 철. 예. 이게 맛있어. 게장 먹어봐, 맛있어. 게장이 맛있어. 게장. 어우, 간장게장 밥 비벼 먹고 싶다. 어우,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다. 꽃게 철이니까 맛있네. 맛있냐?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맛있지?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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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드세요. 진짜 먹방이네. 아, 진짜 먹방이다. 우리 엄마 또 전화 오겠네. 왜 이렇게 나 이렇게 먹는 것만 나오냐 이러면서. 너 엄마 진짜 많이 드셨어. 너무 아, 맛있게 드시네. 너무 기분 좋더라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 기분 좋아. 많이 드셔야 돼요. 탕 먹어볼래? 탕도 먹어야지. 저 산낙지가 아주 그냥 꿈틀꿈틀. 와. 오, 목게탕. 이게 통영이죠.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데, 스테미나. 엄마 드세요. 죽는 소도 벌떡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죽는 소가 아니라 누워있는 소. 아, 누워있는 소도 죽는 소 어떻게 일어나? 벌떡 일어나는데. 아, 그럼 그걸 또 뭘 수정을 하세요. 아유, 지적해야 돼요. 그냥 맞습니다 하셨어야 되는데. 죽은 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 엄마 제가. 야, 보식 한다, 보식. 자, 보식 하네, 진짜. 진짜. 접시가 아주 제일 빨라, 엄마가. 엄마 보통 야 너 좀 먹어라 그런데 한 번을 그런 게 없네. 너 좀 먹어라. 흔들지 말고 나 먹어. 야 우리 엄마 이렇게 좋아하나? 어떠냐? 엄마 맛 맛있지? 맛있어. 국물이 시원해 달고. 엄마. 뭐? 예, 나 저기 12월 때부터 이제 나는 혼자 살고 동현이도 혼자 살고. 네? 엄마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동현이 술 거기 잘 살 거지 뭐. 응? 밥 제때 생겨 먹고. 응. 엄마 좀 저 반찬 같은 거 좀 해서 좀 먹여줘. 어? 얘 뭐 좋아하냐? 어? 뭐 좋아해? 엄마 뭐 잘해요? 뭐 잘은 뭐 있어? 없지? 아. 아우 잘 먹었다. 맛있었어요 엄마? 맛있었어. 어? 잘 먹었어. 엄마. 그래. 오늘 촬영을 잘했죠? 응, 잘했어. 응? 응. 잘했어. 오. 연말이나 연초에 가지고 할머니랑 해서 여행 한번 가셨어. 지난번에 여행 가서 좋았잖아. 엄마. 응? 아니, 여행 가면 맨날 싸우잖아. 뭘 좋아 그러면서. 야 싸우는데 결국 해피엔딩 아니야. 어? 항상 우고 끝나잖아. 아니 중간에서 내가 불편해. 왜 뭐 싸웠어? 하는 게 그렇게? 야 지난번에 안 싸웠잖아. 어? 뭘 싸웠어 그렇게? 뭘 안 싸워? 지난번에 일본 가서 많이 싸우고 지난번에 내 생일에 많이 싸우고. 많이 싸우게 아니라 심하게 싸워 지금. 한 번 크게 싸워 지금. 엄마 근데 차, 엄마 근데 차에서 좀 내리지 좀 마. 맨날 차에서 내리려고 그래. 과격하셔야 하든가. 일본에서도 혼자 교육한다고 그러고 막. 엄마랑 뭘 싸우는 거야? 그냥 잔잔하게 싸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죽은 소도 일어난다 뭐 이런 거 갖고만 싸우시는 거예요? 아 이거 죽은 소가 어떻게 일어나요? 야 너는 왜 엄마 이렇게 무한적으로냐 이러면 아 엄마 아들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뭐 이렇게 나는 그런 걸 얘기해요 이런 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야. 또 금세 풀려요. 아유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또 막 웃고 이래가지고 남들이 보면 약간 아 두 분이 좀 조물이 있으세요? 없다오니 이게 없다오니 예. 아이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해피엔딩이네. 해피엔딩이야. 엄마. 이제 할머니도 좀 방송 출연 그만시켜. 그래, 맞아. 아유, 너 고마워. 오늘 마지막이야. 야, 어? 우리 손님이 고마워. 아유, 사랑해. 오늘 은퇴 방송이야, 할머니. 어? 오늘이 은퇴네. 은퇴야. 약속. 내 생각에 깨져,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부담스러웠어. 아이 감사하고 고맙고.